공천 심사에 나선 국민의힘이 5선 서병수 의원과 3선 김태호 의원 등 이른바 영남 중진에게 험지로 꼽히는 지역구 출마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단행된 특별 사면으로 복권된 인사들도 공천 신청을 할수 있게 열어놨습니다. 조 의원 기자입니다. 부산시장을 한 5선 서병수 의원에게 당이 지역구를 바꿔 출마하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본인 지역구가 아닌 민주당 재선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에 출마해달라는 겁니다. 서 의원은 총선 승리를 위해 당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며 승낙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지사 출신의 3선 김태호 의원도 민주당 김두관 의원 지역구인 경남 양산시를 출마를 요청받았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지역구 변경 요청을 받아 무소속 출마를 했던 김 의원은 당의 요청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른 시일 안에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중량감 있는 인사들을 내세워 현역 의원 9명 중 5명이 민주당인 이른바 낙동강 벨트를 탈환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당내에서는 영남 중진 희생 요구가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헌신해야만, 많은 사람이 헌신해야만 그것이 국민의힘의 승리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불출마하지 않았습니까? 영남 중진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 인사가 이른바 양지에 지원한 것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강남, 서초, 송파 일부는 국민의힘 입장에선 비례대표와 다름없습니다. 장관과 최측근 대통령실 인사가 가장 좋은 지역에서 붙었다.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성태 전 의원 등 29명은 공천 1차 서류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